네, 여인수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이 좋습니다.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들 꼽아주시죠. 오늘 이제 반등이 확장되는 과정에 어떤 모멘텀과 추진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 반등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도 혼전이 나오다가 오후에 감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게 뭐 FOMC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의사합니다. 우리가 뭐 종목이 아무리 날뛰어도 요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전문을 그 의사록 전문에서 나온 내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실은 이번 조정의 가장 큰 사유죠. 지난 9월 FOMC 이후에 쭉 빠졌으니까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뭐 다수가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얼마나 유지할 거냐 이 금리 체제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걸 뭐 영어로 표현하니까 뭐 하우 하이지 아니고 하우 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네, 이게 나스닥도 오늘 1차적으로 13,500 저항을 이겨냈던 원인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뭐 CPI 변수 뭐 이야기하고 CPI 변곡 요거는 제가 CPI는 작년이 CPI 변곡이고 올해는 CPI 영향도가 없는데 뭐 지금 토마티비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CPI는 지난달에 국제유가가 좀 까불랑거렸잖아요. 90불 때까지. 그래서 지난달 9월 수치는 지난달 수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높더라도 그런 뭐게 지금 꺾인 추세를 전환하는 이건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페드의 의사가 의중이 뭔가를 시장이 이해했고 요것 때문에 수급적인 변화가 나왔다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은 이제 급락장에 지금 한번 놀래켜가 주로 뭐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제가 했던 반등의 목표치는 네, 설정은 하되 아직 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약세장에 길들여지면 또 진짜 가야 될 수익 날짜를 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만계약 쏜다. 지금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반도체 대표주랑 2차전지 대표주가 지금 실적이 잘 났기 때문에 여기서 쟤들이 강 크게 숏을 포지션을 못 쥐고 있다니까요. 일단은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코스닥은 팝니다. 근데 오늘 제가 수급이 뭐냐면은 외국계는 올라가니까 파는 수급은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일반이 팔아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고 일반 아니고요. 롱숏 펀더가 우리 시장에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도 일반 펀드는 안 들어오는 곳 롱숏에 들어오죠. 오늘 숏 펀더들이 숏을 청산하고 롱으로 전환되는 주가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2차 전지에도 나왔고 반도체 IT군에도 나왔고 네, 오늘 저 하단부에 붙고 있는 섹터들 있죠. 네, 엔터 나오는 로봇주도 급등주가 나올 거예요. 요게 쇼쳤던 물량들이 오늘 환매하는 거예요. 반대로 롱으로 가져갔던 바이오는 오늘 숏으로 전환되는 주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일반 같으면 반등시 미끄러질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안 미끄러질 거예요.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오후에 장 중에 한시 구간 흔들리다가 이겨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CPI 변수에 대한 경계, 뭐, 매도 현금 확대, 이거는 잘못하면 바보 되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무슨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 반등 확장이 연장될 수 있는 좀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어제 제가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850포인트 전후입니다. 딱 자를 댄 듯이 맞출 수 없어요. 850포인트 전후고, 코스피도, 현재로서는 뭐, 적게는 2400포인트 후반이고, 많게는 2500포인트 초죠. 지금 꺾여 내려가는 여러분들 자기 뭐 차트 보는 21선 있잖아요. 그죠? 요 에리아 근방까지 상승 반응이 작동되거든. 그때 제가 현금 3할 정도 유지 뭐 확보해가지고 추이를 보자. 요 전략을 어제 제가 제시해드렸죠. 요뭐 기준을 그대로 잡고 가야 돼요. 이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눌림목이 나오면은 또 반락하지 않느냐 생각할 건데 지금 오늘 페드의 의중을 확인한 장은 네, 우리 시장은 또 이제 하락을 주도하고 하락을 예, 지금 보유자들을 울리게 만들었던 펀드가 정확하게 롱숏 펀드예요. 숏 펀드 저 친구들이 지금 오늘 주식을 청산을 많이 하면서 롱이 들어오거든요. 요게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 반등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수급을 바라보면은 쟤들이 뭐 1박 2일 단타나 치고 말 주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보셔야 되겠고. 자, 오늘 뭐 섹터로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2차 전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와 양극재, 뭐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들이 아침에 강했죠. 혼전은 나오는데 트렌드는 여기서 꺾인 트렌드가 아니네요. 89만 원대까지 갔던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VM이 지금 26만 원대까지 왔지. 단기적 고점은 좀 치고 매물 소화는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는, 지금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11월 7, 8일이 에코프로 자회사입니다. 머털에서 상장을 위한 청약이고,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11월 17일이 상장일이에요. 자회사가 상장됩니다. 그럼 단발 아니겠죠? 그래서 두 회사를 비교하면 에코프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수 위에 있는 거 재료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오늘 과락했던 지금 포스코 퓨처엠까지는 반등하는데 이번 파트의 수익률 게임은 삼성 SDI향. 제가 지난주 주초 언급드린 것 같은데 장이 10% 상에서 제가 삼성 SDI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11월 중순 출시가 된다는 거죠. 출시가 되는데 이게 4680 배터리예요. 4680 배터리는 한국은 금량이 아닙니다. 금량은 아직 생산 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고, 예, 삼성 SDI가 만들죠. 그다음에 삼성 SDI 향후로 가는, 네, 관련주들이 지금 주도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선을 그었던 동아기업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네, 뭐, LFP 배터리가 되니 마니 댓글 보니까 당시 엄청난 욕설이 있었는데 시세를 보세요. 네, 그런 또저 누구, 박모 뭐 시작하는 그분이 만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걸 100% 믿고 살려고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했죠, 제가. 네, 이거 뭐 시세 제일 멋지게 터진 거예요. 네, 오늘 사마 알미늄 주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TCC 스틸, 원통형 캔에 들어가는 냉각캔 만드는, 아, 냉각캔이 아니고 2차전지 캔이잖아요. 이거 뭐16% 급등이잖아요. 수익률 게임에서는 선택 중가권이 앞습니다. 대표주도 지금 반응하지만은 요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삼성 SDI 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나 포스코 그룹 축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요 수익률 게임은 이번 파트의 단기는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얼마에 챙길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위치까지 온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IT 그룹들도 제가 이번 파트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축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어제는 빠졌죠? 안 빠졌다고? 네, 오늘 하이닉스가 약4% 가까이 배팅이 들어오는 것도, 네, 이제 HBM 반도체, AI 반도체 핵심은 지금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에 다 모아져 있죠. 그래서 함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붙는 거예요. 네, 한미 반도체가 오래간만에 약 7%, 8% 급등이고,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동반 강세가 나왔죠. 네, 오늘 요거 축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뭐, SK하이닉스 축으로 선택되어진 어닐링 장비 쪽에 이런 뭐 DIT라든지 어제 수급이 만들어지는 넥스트 칩이라든지는 삼성 쪽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반도체도 가벼운 주가권 주자들이 터지는 주가들이 양산되고 있죠. 네, 이런 흐름이 오늘 네, 대표적으로 IT하고 지금 2차 전지에서 화려하게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뭐 전체가 뭐 하단부잖아요. 하단부기 때문에 한 바퀴씩 지금 돌려주는 흐름인데 오늘은 지금 실적 대비 지금 시세가 전혀 못 나고 있었던 게 지금 엔터주란 말이에요. 그죠? 엔터주 3분기 오픈 나오면 하이브고 SM이고 JYP고 실적이 다 괜찮게 나올 건데 너무 죽여놨죠? 다시 밀어붙입니다. 하이브가 7.6% 네, 붙이고 있고 지금 JYP도 같이 반격이고 SM까지 같이 약했던 것들이에요. 부진을 만회하고 시세가 터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로봇도 지금 로봇 월드 대전이 지금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일단 과락이에요. 과락인데, 뭐 제가 영상을 보니까 로봇이라는 게 로봇이 아니고 거의 산업용 공작기계예요. 공작기계 대전이 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오늘 수급망이 붙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의 레인보우는 특히 이번 달에 많이 빠졌었고요. 10월 초순에. 네, 그 다음에 현대오토넥 같은 주가도 18만 원대 복원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오늘 복원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약세장에 군림했던 주가들은 흔들립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이 오늘 약세 조정이 나왔어요. 다만 약세가 나오면 에이스들은 밑에서 받아 안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알테오젠이 6자를 위협하는 순간이 오늘 오전에 한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제일 잘 나갔던 한올바이오파마도 빠지기는 빠지는데 트렌드를 안 깬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다수 제약바이오는 흔들리고
하단부의 제약바이오가 오늘 붙는 날이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경기주도 좀 움직이고 낙폭과 가대성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언급드렸던 섹터들이 오늘 네, 상승의 주역들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반등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이 상승의 주역군들이 계속 수고를 해줄지 아니면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 섹터별로도 좀 짧게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챙겼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종목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모아야 가는 해야 하는 그런 섹터가 있을 텐데 좀 나눠서 집중 전략을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뭐 CPI 이야기가 오늘 토마TV에 들리는데 그건 제가 설령 그것 때문에 내일 빠진 밑에서 받아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반등을 더 노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불과 뭐 3주 전에 2550, 2600 했고 900포인트 했는데 지금 뭐 830에서 파나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코스피는 2450 밑에 2400포인트 초반은 한국 펀더멘탈상 과매도입니다. 이런 데서 두려워하고 반등시 매도하고 있죠, 지금. 그건 잘못된 전략이에요. 설령 내일 흔들리더라도 그런 전략 쓰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2,500포인트 전 와야만이 뭐 현금 조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제대로 잡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번 주까지 제가 시장이 일주일 이상 초과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초과 조정 폭받은 폭은 제가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최소 850이라 860에서 머물다가 빠졌잖아요. 이 구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현금 조율을 하는데 지금 너무 빨리 현금화 빼버리면 나중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상승, 예, 오래간만에 고기를 만났는데 여기서 또 먼저 빼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상승 반등 여력을 좀 더 보셔야 된다. 주반에서 길면은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얘가 연장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둡니다. 물론 당지 여름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지금 수급망을 봤을 때 롱숏 펀드 애들 지금 움직이는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은 보다 지금 저희 보유한 거잖아요. 신규 진입은 이틀 올라가면 눌림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윙으로 갈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스윙으로 이제 본격적인 V1의 반등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강세, 확장 장세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파트는 단기간 화려합니다. 화려함을 이용해서 조금 이야기했던 상당부에서 매도 조율, 2차 전지든 반도체 핵심은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죠. 기존 양극재 리튬 이슈가 있고 삼성 SDI 향 이슈가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에서는 삼성 SDI 향이 압도적으로 우위죠. 저런 주가들은 나중에 조정 줄 때 보셔야 될 것 같고 IT 그룹들은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그 밴드 상단에 보면 이제 파는 거예요. 지금 덤비는 거는 조금 또 단기적으로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실적 좋은 거는 믿는 거는 실적이잖아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실적을 믿으면은 그대로 유지하셔서 가야 돼요. 얘기 말씀드리겠고 엔터나 조금 전에 오늘 언급됐던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일단은 빠진 폭을 돌리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노려야 될 자리가 아닌가. 요 말씀드리고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까지 시세가 확장돼가지고 반등의 목표치를 일정 수준 채우고 나면은 약세장에 잘 나갔던 뭔가 성공 스토리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바이오 주가들이 움직인다는 거. 요 코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까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많이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눈에 봐서는 알기 어려운 좀 수급주 롱숏 펀드로 인해서 그동안에 꼬여 있었던 수급이 풀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어떤 전략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